게임 시스템 개선이라고 기대했다가 와장창 박살났다고요? 왜? 게임 시스템 개선된 게 비경 좀 더 수월하게 돌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성유물 세팅이나 특성 찍는 거에 대한 가이드가 인게임에 도입된 거였잖아. 일단 개선은 됐는데 나는 그것까지 굳이 게임에 넣어야 됐나 싶기도 해. 뭐 뉴비 배려긴 한데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좀 게임 하는 사람이 좀 직접 찾아보고 직접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갖다 준다는 게 나 진짜 모르겠네. 아 그러니까 뉴비 고인물 상관없이 나는 게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. 난 정말 오래전부터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지만 게임이란 거는 혼자 머리 깨져가면서 공부하고 학습을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는 잘 모르겠어. 근데 분명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걸 거라. 그치? 그래서 이건 내 입장인 거고. 그렇지. 나머지 나 이외 대부분의 유저들은 저런 시스템을 원했으니까 넣었겠지. 마치 우리는 이나즈마 초창기 난이도가 적당했는데 왜 이나즈마 난이도를 너프를 했느냐 아쉬움을 토로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. 그치. 차려진 밥상은 원치 않지만 차려진 밥상을 원하는 유저들이 많다는 소리겠지. 그래서 나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 요즘 사람들 게임 너무 쉽게 하려 그래. 왜 그럴까? 내가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걸까? 내가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거야? 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 요즘. 그래서 나는 좀 뭔가 스스로 열심히 생각하고 애를 쓰면서 게임하는 게 재미라고 보는데 그 재미를 상당 부분 상쇄시키지. 내가 좀 구식이라고? 에휴 됐다 말을 말자. 그래 난 구식이다. 공략이 단순히 시스템? 그쵸, 그럴 수도 있죠. 이제 근데 그 시스템과 공략 도서 사이에 이제 공략 사이트라는 곳이 있었고 그치, 어쩌면 진짜로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어. 어 맞아.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가 진짜 맞는 소리일 수도 있어. 처음부터 답을 알고 게임 시작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대세가 됐다고. 진짜 빨리빨리 시대가 됐나봐. 그래서 어쩌면 요즘 시대에 이제 젤다 야숨 같은 게임이 더더욱 각광을 받는 게 엘든링도 그렇고 그 두 개 게임은 진짜로 불편함한 쪽으로만 가잖아. 인게임에서 막 알려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게임을